만드럭 버스 코리아가 유로 6D 규제를 충족하는 대형 카고 트럭 라인업을 출시하며 판매에 박차를 가한다. 만드럭 버스 코리아는 지난 11월 유로 6D 규제를 충족하는 중소형 및 중형 카고 트럭 라인업을 선보인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트랙터 라인업 일부 D번의 대형 카고 트럭 라인업을 공개하며 본격적으로 유로 6D 제품 판매에 박차를 가한다. 나머지 라인업 또한 연내 순차 출시 예정이다. MAN의 유로 6D 트럭 제품들은 연비 및 성능의 향상을 구현하는 동시에 현존하는 가장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 6D 규정을 충족시켰다. 신형 MAN 대형 카고 트럭의 가장 큰 변화는 엔진이다. D16 엔진의 경우 출력과 토크가 각각 10마력, 100Nm 증가하여 최대 출력 또한 EGR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기계적 구조를 간결화하는 동시에 요소수 분사 시 압축 공기를 소모하지 않는 방식으로 SCR 선택적 환원 촉매 장치를 최적화하여 시기와 함께 엔진 주변 장치의 에너지 절감형 기능을 대거 채택하여 연비를 최대 4% 향상시켰다. 안전을 위한 기능도 한층 강화됐다. 기존 XLX캡에만 적용되었던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LGS의 경우 캡 사양과 관계없이 대형 카고 트럭 전 라인업으로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차선 이탈을 하는 등 주행 중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운전자에게 시각 및 청각 경고를 주는 맨 어텐션 가드 시스템도 함께 적용됐다. 만드럭 버스 코리아 막스 버거 사장은 동급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는 맨 TGS 및 TGM 대형 카고 트럭의 친환경과 고성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유로 6D 신형 엔진을 탑재했다라고 그는 밝혔다. 이어 무상 보증과 유지 보수 프로그램을 연계한 특별 캠페인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더 큰 편익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.